사실 카레를 한다 그러면 채소들이 뭐 감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당근도 막 여러 가지 썰어 넣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요. 요거는 가지? 가지하고요. 예? 피만 하고요. 이렇게 닭고기만 넣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네. 근데 선생님, 네. 우리 어제도 가지를 썼는데 네. 오늘도 몸에 좀 가지를 쓰세요. 그럼요. 가지가 칼로리도 적고요. 네. 또 섬유질도 많고 하니까 수분도 많으니까 네. 사실은 가을볕이 더 수분을 많이 뺐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수분 보충하게 가지를 좀 늘 사용하고요. 네. 저 오늘 피망도 좀 같이. 저 피망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오늘 그 좋아, 광희 씨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죠. 아삭거리는 식감 너무 좋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자, 오늘 가지부터 썰까봐요. 네. 광희 씨가 좀 도와주시고요. 저도 하나 썰어볼게요. 네. 자, 써실 때, 이렇게 해서. 네, 선생님이 어제 여기 너무 많이 썰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꼭지도 여기만 끝머리만 이렇게 잘라내세요. 살짝. 네. 이렇게 잘라내신 다음에 네. 요거를요 갖죠. 요거를 반 갈라요. 예. 이렇게 놓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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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자루 잰 듯이 쓰지 말고요. 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희 엄마는 예전부터 이렇게 편하게 써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그죠? 집 요리는 항상 이런 모양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자루 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어떻게 됐든 내 입에 맛있으면 되는 거고 네. 모양 너무 생각하지 말고 크기 생각하지 마세요. 야 재밌네요. 선생님 이게 더. 그죠? 이렇게 쓰면 스트레스도 날아가죠. 야.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는 늘 소금물에다가 조금 네. 담궈서 아린 맛을 늘 뺀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소금 좀 넣어놨거든요. 네. 저 물이 1리터면 네. 소금은 30g. 30g. 네, 이런 정도. 이렇게 맞춰서 담가두고요. 한 그냥 10분 정도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피마늘 썰자고요. 피망이요. 피마늘 여기서 꼭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요. 안으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선생님? 여기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지질 때도 와. 이렇게 해서 빼내면 속이 네. 쏙 빠지죠. 이것도 이렇게 반 갈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것도 네, 그냥 썰고 싶은 대로 썰으세요. 선생님 피망 몸에 좋아요? 피망 좋죠. 비타민C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고추 같은 고춧가루이지만 네. 우리 고추보다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은 종류거든요. 네. 그래서 먹으면 좋죠. 저는 이 피망에 그 약간 알싸한 것 같으면서도 고소한 그 맛 있잖아요. 그 피망 특유의 향이 있죠. 맞아요. 그 맛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건 해서 어디 접시 하나 안 돼. 자. 색깔도 예쁘게 같이 이렇게 넣죠. 자, 이렇게 자, 채소까지 준비가 됐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거 고기를 닭고기를 썰 네. 저 도마 하나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네. 지금 닭고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닭고기는 한 가지 부위로만 사용하나요? 네, 그냥 저는 닭다리살 네. 요즘 시중에 뼈를 발라내고 이렇게 그 닭다리 살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요. 저는 닭껍질 싫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세요. 네. 닭고기도 너무 크게 썰지 말고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이렇게 썰죠. 저는 닭 요리를 할 때 무조건 떼어내요. 네, 특히 닭국, 삼계탕 같은 거 할 때도 네? 이건 떼어내죠. 오~ 네, 요게 사실은 맛을 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방이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몸에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서 네.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죠. 사실 이 닭고기도 카레에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그럼요. 굳이 꼭 돼지고기, 소고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닭고기도요. 이렇게 쓰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이렇게 닭고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선생님, 이 다음 네. 순서는 뭔가요? 여기다 이제 제가 가지를 먼저 볶을 거예요. 네. 기름을 조금 이렇게 두르시고요. 요거는 식용유나 올리브오일이나 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채소 볶으실 때요. 네.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이 확 타 있어서 네. 채소에 빨리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팬에 찰 때 기름을 넣어서 데워가는 거예요. 아, 찰 때. 네. 그래야 채소가 기름을 덜 먹을 수가 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아리맛을 좀 빼기 위해서 네. 소금물에 담가뒀었죠? 가지는 늘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절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린맛을 좀 빼준다는 정도로 담궈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확실히 네. 아린맛이 없어요. 그랬죠? 가지 요리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살짝 네. 아주 살짝 제가 볶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러니까 색깔이 뭉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색깔이 좀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변화갈 때까지 네. 그렇게 볶을 거예요, 제가. 한 몇 분 정도 볶으면 될까요? 한 1분, 2분 볶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지는 익으면요. 네. 가장자리가 새파랗게 초록색 비슷하게 돼가잖아요. 아, 가장자리가? 그렇죠. 요게 익어가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지가 네모도 있고 반달도 있고 예. 지금 각진 것도 있고 마음대로 해요. 재밌죠? 이 가지 먹는 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가지는요 예. 지용성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가지는 기름에 꼭 볶든지 무치든지 할 때도 기름을 조금 넣는 게 잘 먹는 방법이에요. 야, 이렇게 가지를 먹어버릇 하니까 가지도 네. 맛있어 보이고. 그죠? 가지가 잘 활용하면 예? 소고기 안 먹는 분들은요 가지를 고기처럼 느낄 수 있어요. 소금 조금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볶아줘요. 양쪽 끝쪽이 이제 녹색이 네. 될 때까지 약간 녹색이 될 예. 때까지 너무 덜 볶아도 예. 물이 나와서 덜 좋고요. 너무 볶아도 스펀지처럼 돼버려서 네. 맛이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 가지에서 물이 안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덜어내놓고요. 네, 펼쳐서 조금 식힐게요. 자 여기다가 자 피만 좀 주세요. 피망도요. 네. 피만은 아주 살짝 볶아요. 예.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살짝 볶아 넣는 게 오늘 드라이 카레라고 했잖아요. 네? 물기를 덜 생기게 하죠. 사실 색감도 굉장히 예쁘면서 이 피망은 씻는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아주 기름이 조금만 돌게 네. 그렇게 볶을게요. 야, 근데 카레와 함께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그러게 카레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예. 카레 속의 이 피마는요 되게 이렇게 옷 잘 입고 나서 향기를 탁 뿌린 것처럼 그런 향을 줘요. 마무리네요. 그래서, 완벽한 그렇죠? 마무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는데 네. 절대 후라이팬에 피만 볶으실 때는 기름이 돌 정도로 볶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후라이팬에 기름이 하나도 없죠? 예. 근데 피마는 기름을 윤기가 나잖아요. 예. 이런 정도의 기름량만 사용하세요. 피망을 살짝 묻을 정도로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것도 덜어놓고요. 요. 무엇보다 간편해서 좋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제 전 여기다가 예? 닭고기를 볶을 거예요. 바로요? 네. 한 편에서 다 하네요, 선생님.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피맛 냄새가 살짝 나는 데다 닭고기를 볶아줘야 맞아요. 닭의 잡내도 없어지면서 네? 닭의 피맛 향이 배어서 더 맛있게 간다고요. 야, 진짜 요리하는데도 노하우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닭고기는요, 선생님. 네. 어느 정도 굵기로 구워야 될까요? 닭은 완전히 익혀줘야 완전히요? 돼요. 네, 여기서 완전히 익혀야. 빨리 이제 카레만 넣고 네. 얼른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볶을 때요. 네. 절대로 고기를 그냥 들고 시렁시렁 이렇게 볶지 말고요. 재빨리 볶아주세요 라는 거는 손을 빨리 움직여서 움직임을 많이 온도를 머물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게 또 타지 않게 네. 안에까지 잘 익게 하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육즙도 덜 빠지고 아주 맛있게 익는 방법이죠. 한 군데만 놔두면 네. 한 면이 굳어지게 익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딱하게 뻣뻣하게 느껴져요. 팔이 아프도록 이거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빨리. 근데 확실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네. 닭고기가 네. 타지 않으면서 안에까지 천천히 잘 익는 그렇죠. 것 같아요. 육즙이 촉촉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 뻣뻣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닭고기여도 네. 어떤 건 뻑뻑하고 어떤 건 부들부들하겠어요. 그럼요. 굽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두고 불을 딱 꺼서 여기 남아있는 여열로 뜸을 들여주는 거죠. 이건 조금 덜 익었다. 이렇게 이렇게 덜 익은 부분을 네. 뜸을 들여주는 거죠. 분홍색이 안 보여야 해요. 네. 자, 여기다 두시고요. 저는 이제 양념 재료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양념 재료를 네. 바로 팬으로 네. 가져가나요? 팬으로 바로 가져갈 거예요. 자, 올리브오일이에요. 예. 좀 넣으세요. 평소에 넣었던 카레 네. 재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카레 가루랑 물만 넣고 했는데 저희는. 그죠. 요거 생강이에요. 예. 좀 넣으세요. 여기다가 마늘이에요. 마늘 자,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이 지금 찬 데다 넣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 넣고 향을 낼 거예요. 오. 요게 포인트예요. 자. 네. 마늘하고 생강의 향을 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늘하고 기름을 찬 데부터 넣어서 여기다가 한쪽 전체에 퍼뜨리지 말고요. 네. 한쪽 면만 이렇게 향을 내줘요. 물론 카레는 우리 입맛도 잘 맞지만 네. 마늘하고 생강의 향을 더해주면 더 우리 입맛에 맞겠어요. 우리 맛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여기다가 마늘하고 생강 넣어요. 근데 선생님 네. 진짜로 약간 퍽퍽할 것 같고 텁텁할 것 같은데 그죠.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죠.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카레 가루를 조금 볶아주죠. 네?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싹 모아서 요거 청주예요. 아, 이렇게. 근데 물 안에 청주를 넣으셔도 넣는 얘도 뭐예요? 네, 아니 물을 넣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청주를 넣으면 더 닭향도 없어지고 네. 카레 향이 좀 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맞추기 위해서 굴소스예요. 야. 굴소스 넣고요. 네. 요거. 맛간장이죠? 네. 맛간장 조금 간장도요? 넣고. 간장도요? 그렇죠. 이제 후추만 놔두고 네. 다 넣었어요. 야. 선생님, 이렇게 드라이 카레를 네. 만들어 놓은 후에는 네.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까요? 아, 이거는요, 샌드위치에서 드셔도 좋고요. 네.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왜 당면 같은 거 있지? 쌀국수 얇은 거. 예, 예. 그거를 좀 넣어서 같이 볶음 잡채처럼 해서 드셔도 오. 굉장히 안 먹든 맛있지만 예? 맛있어요. 자, 일단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일단 맛을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궁금하죠. 기대가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채소들을. 피망이랑요, 가지랑요 넣죠. 세 가지들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푸짐해 보여요. 굉장히 간단하게 예?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재료가 다 들어가고 나서는 네. 몇 분 정도 볶아주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한 2분 정도요. 가장자리에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물을 많이 붓지 말고요. 이렇게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이 수분에 같이 익어가도록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볶으세요. 자, 물을 가장자리로 부어주셔야 예. 카레가 타지 않는, 타는 걸 방지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가지가 좋으면 가지 더 넣으셔도 돼요. 예? 피만이 좋으면 피만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무엇보다 선생님, 네. 피망이 숨이 죽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까들까들하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해놨을 때 숨이 푹 죽으면 조금 시간 지난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맛없어 보이고. 맞아요. 씹는 식감도 별로예요, 선생님. 네. 그죠. 제가 아까 왜 닭고기를 다 익히세요라고 했죠? 예? 근데 여기선 이렇게 잠깐만 익혀줄 거라서 닭고기를 다 익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야, 향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선생님?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자, 완성 씨 네. 가져볼게요. 네. 세상에, 이렇게 빨리 완성될 줄이야. 그렇죠, 여기 밥을 이렇게 좀 넣으시고요. 예? 여기다가 그냥 접시 하나에다 같이 놔주시면 돼요. 카레 한다 그러면 뭐 이 재료 저 재료 다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한내 미끄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엄마 어디 가잖아요. 며칠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카레는 정말 아주 맛있는 한 끼 예? 재밌는 요리 되죠.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선생님 네. 정말 적은 재료로 푸짐한 카레를 만들었어요. 후딱하잖아요. 예. 네.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향긋하고 고소한 닭고기 드라이 카레가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곁들여 먹으면 좋을 토마토 샐러드 만들어볼게요. 네,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샐러드인데요. 네. 토마토가 이렇게 아주 보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잖아요. 예. 꼭 완숙 토마토를 사셔야 돼요. 완숙 토마토? 뭐 반숙 토마토가 있나요? 아니, 파란 걸 하다가 밖에서 익힌 거는 네. 사실은 익는 과정에서 독이 있대요. 근데 햇볕 보고 이렇게 완전 익은 거라야만 그렇게 몸에 좋다는 라이코펜 비타민C가 네.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요 요 토마토는 몸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먹으면 더 몸에 좋을까요? 이 토마토는요, 사실은 살짝 익혀서 기름에 익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샐러드로 드실 때도 올리브오일 네? 조금 드레싱에 쓰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열을 가해서 드시는 조리 방법이 좋죠. 진짜요? 네, 근데 우선 뭐 잘 먹는 것도 좋지만 네. 좋은 토마토를 사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보실 때요. 지금 이거 완벽한 토마토예요. 오, 이렇게 어디가요? 네, 탱 아주 탄력도 있잖아요. 맞아요. 꼭지도 이렇게 파랗죠. 가장자리가 햇볕에서 익은 건 이렇게 노른빛을 띄어요. 아, 다 빨갛지 말고. 다 빨갛지 않고요. 이렇게 완숙 토마토는 노른빛을 띄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토마토고요. 네. 들어봤을 때 무게가 조금 충실하게 있어야 네. 좋은 토마토예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네. 토마토를 어떻게 손질해 볼까요? 밥 좀 하나 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을 잘라내기도 하지만 네. 껍질 잘라내면 또 근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이걸 그냥 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줘요. 0.5cm 네. 두께로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 껍질이 시르면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넣었다 꺼내세요. 이 토마토는 이렇게 썰은 순간 네. 이렇게 즙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신이 주신 건강 약이래잖아, 이 예. 토마토가. 자, 요걸 이렇게 좀 두시고요. 자, 곧 그냥 완성 접시에다 놓을까 봐요. 아, 그럴까요? 네. 바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토마토를 이렇게 해서. 아, 그 토마토가 째로 들어가네요, 선생님. 그죠? 이렇게 통으로 그냥 넣어서 먹어요. 오. 네. 자, 광희 씨가 썬 것도 좀 넣을까 봐요. 네, 여기요. 그렇죠? 오, 이렇게 넣고요. 예. 자, 이제 그야말로 드레싱을 만드는데요. 네. 이건 우리식의 드레싱이에요. 우리 입맛에 맞는. 네, 별다른 재료도 필요 없고 네. 정말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할 건데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오늘 이게 베이스가요. 네. 맛는 간장이에요. 맛간장. 맛간장. 네, 맛간장 좀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강. 저도 생강 네, 좋아하죠. 생강 좀 넣고요. 여기다가 요거
청주. 청주 조금 넣고요. 네, 조금 넣으세요. 물을 대신 하셔도 돼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애들도 좋아하는 케첩입니다. 케첩을 좀 넣고요. 네. 이렇게 같이 섞어요. 자, 이건 뭔가요? 참기름이에요. 고소하게 기름을 좀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제가 아까 토마토는 기름하고 어울렸을 때 더 좋은 성분을 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이렇게 같이 섞어요. 네. 약간 걸쭉해졌어요. 그렇죠. 여기다 물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농도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약간 샐러드이기 때문에 약간 네. 묽게 해서 먹어도 되겠죠? 뭐 무침처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직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끼얹어 드는 거죠. 무엇보다 선생님 네. 여러 재료 없이 그냥 채소는 그냥 토마토 하나예요. 딱.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끼얹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냉장고 안에 좀 더 뒀다 드시면 시원하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요 잔파예요. 네. 집에 있는 그 잔파들을 여기다 그냥 뿌려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가볍게 만들어 상큼하게 즐기는 토마토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향긋한 닭고기 드라이 카레. 풍미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채소를 볶은 팬에 닭고기를 볶아줍니다. 이래야 닭고기 누린내는 싹 사라지고 채소 향이 은은하게 스며들어요. 그런 다음 카레 소스와 닭고기, 채소를 물기 없이 볶아주면 진한 카레 향이 솔솔 드라이 카레가 뚝딱! 입맛 살리는 닭고기 드라이 카레로 색다른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